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10년 기출 문제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세탁작용 중에서 유화현탁작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적기 쉽게 하는 것. 2번, 오점이 떨어지게 하는 것. 3번, 세세를 작게 분산시키는 것. 4번, 오점이 액 중에서 안정화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화현탁은 오점이 액 중에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침투작용이고, 2번은 흡착작용, 3번은 분산작용입니다. 즉, 이러한 세탁작용은 이런 때를 침투를, 세제를 침투를 시켜서, 이렇게 젖기 쉽게 해주고, 그리고 오점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며 이 오점들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분산을 시켜서 이 포에서 오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화현탁 작용은 오점이 액 중에서 안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22번. 다음 중 다림질 기구가 아닌 것은? 1번 컴프레셔, 2번 다리미, 3번 다리미판, 4번 바큐음 프레스대. 답은 1번 컴프레셔입니다. 컴프레셔는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에 해당합니다. 23번 텀블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세탁물과 뜨거운 공기가 접촉되어 건조시키는 기계이다. 두 번째, 취급 표시에 건조 불가 제품이 많으므로 확인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3번, 피혁, 토끼털, 아크릴 소재의 파일 제품이 젖어 있을 때는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4번, 종류에는 캐비넷형과 시어즈형으로 나눌 수 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캐비넷형과 시어즈형은 면 프레스기의 종류입니다. 문제 24번. 양모섬유로 만든 코트를 드라이 클리닝 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용제에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 수축과 손상을 받는다. 2번. 물로 애벌 빨래 후 건식 세탁을 한다. 3번, 직사광선에 바짝 건조하여야 좋다. 4번, 광택 촉감을 위해 문질러 빤다. 답은 1번입니다. 용제에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 수축과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약물은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하며 가볍게 눌러 빠는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문제 25번. 직물의 유연 처리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가공은? 1번 방충 가공, 2번 대전 방지 가공, 3번 방수 가공, 4번 발수 가공. 답은 2번 대전 방지 가공입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한 가공은 대전 방지 가공이라고 합니다. 26번. 유연성 오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물로써 제거한다. 2번. 중성세제로 제거한다. 3번. 유기용제나 유성세제로 제거한다. 4번. 비듬물로 제거한다. 답은 3번입니다. 유기용제나 유성세제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문제 27번. 커피의 얼룩 제거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온수로 수용성 얼룩을 제거한 후 중성세제 용액으로 씻어낸다. 2. 과산화수소로 표백한다. 3. 글리세롤 액으로 씻어낸 후 20%의 아세트산으로 처리한다. 4. 얼음을 넣는 비닐 주머니로 냉각하여 굳힌 다음 데칼로 긁어낸다. 답은 1번입니다. 커피는 수용성 원료이기 때문에
물이나 세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 28번. 옷의 변형, 섬유의 손상이 비교적 적고 세탁 효과가 좋아서 면, 마, 인조섬유 등의 직물에 적합한 손세탁 방법은 1번 흔들어 빨기, 2번 주물러 빨기, 3번 솔로 문질러 빨기, 4번 비벼 빨기. 답은 3번입니다. 솔로 문질러 빨기. 비교적 옷의 변형과 섬유의 손상이 작고 세탁 효과가 좋은 것은 솔 또는 스펀지로 문질러 빠는 방법입니다. 문제 19번. 천연 셀룰로스 직물의 세탁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면 마진물은 열과 알칼리 강함으로 어떤 세탁 방법도 무난하다. 2. 직접 염료로 염색된 직물이나 수지 가공된 직물은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고 고온 세탁을 해야 한다. 3. 백색 직물은 비누나 알칼리성 합성 세제를 사용하면 좋다. 4. 오염이 심한 직물은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삶아도 좋다. 답은 2번입니다. 직접 염료로 염색된 직물이라 수지 가공된 직물은 알칼리성 세제를 피하고 저온 세탁하며 그늘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웨트 클리닝 대상품이 아닌 것은 1. 합성 수지 제품, 2. 고무를 입은 제품, 3. 수지 완료 가공 제품, 4.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제품. 답은 4번입니다. 웨트 클리닝은 드라이 클리닝이 불가능한 제품과 론드리에서 상해가 우려되는 제품에는 웨트 클리닝을 합니다. 즉,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제품은 웨트 클리닝을 하지 않습니다. 31번. 론드리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세탁 온도가 높아 세탁 효과가 좋다. 2번 알칼리제를 사용함으로 오점이 잘 빠진다. 3번 수질 오염 방지 등 배수 시설이 필요 없다. 4번 표백이나 풀먹임이 효과적이며 용이하다. 답은 3번입니다. 배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론드리 대상품이 아닌 것은 1번 와이셔츠류, 2번 타월, 3번 작업복류, 4번 합성 피어. 답은 합성 피역입니다. 합성 피역은 웨트 클리닝 대상품입니다. 론드리 대상품으로는 살에 직접 닿는 내의류, 와이셔츠류, 더러움이 쉽게 타는 작업복류, 침구류, 견고한 백색물, 즉 타월 같은 그런 것들이 론드리 대상품입니다. 아닌 것은 합성 피역입니다. 문제 33번. 기계 마무리의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시간, 2번 스팀, 3번 압력, 4번 진공. 답은 1번 시간입니다. 기계 마무리의 조건은 열, 온도, 스팀, 압력, 공기 흡입, 일명 진공, 바큐움. 이러한 것이 기계 마무리의 조건입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것은 1. 고무를 입힌 제품, 2. 수지 알로로 가공한 제품, 3. 소수성 합성 섬유 제품, 4. 합성 수지 제품. 답은 3번 소수성 합성 섬유 제품입니다. 1, 2, 4번은 웨트 클리닝 론드리 대상품입니다. 문제 35번. 다음 중 얼룩배기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는 1번 폴리비닐 알코올,
2번 나일론, 3번 아세테이트, 4번 폴리에스테론. 답은 4번 아세테이트입니다. 아세테이트는 아세톤의 용해가 되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36번. 폴리아크릴 섬유와 양모 섬유가 혼방된 직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색법은? 1. 분산 염료로 염색 후 베트 염료로 염색. 2. 분산 염료로 염색 후 황화 염료로 염색. 3. 연기성 염료로 염색 후 직접 염료로 염색. 4. 연기성 염료로 염색 후 산성 염료로 염색. 답은 4번입니다. 아크릴 섬유 염색은 염기성 염료를 사용을 합니다. 양모 섬유 염색은 산성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 아크릴 섬유와 양모 섬유의 혼방 섬유는 먼저 염기성 염료로 염색한 후에 다음에 산성 염료로 염색을 해 줍니다. 문제 37번. 한복 세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친수성 오염을 제거할 수 없고 세척률이 낮고 열한색의 경우는 오염물이 용해 분산되기 때문에 재오염되기 쉽다. 2. 오염이 심한 견으로 만든 한복은 물 세탁을 하여도 무방하다. 3번 견으로 만든 한복을 물 세탁하면 광택이나 촉감이 저하하고 풀기로 인한 맵피가 알칼리성에 의해 손상받기 쉽다. 4. 견으로 만든 한복이라도 제품의 품질 관리 표시상에 물 세탁이 가능한 표시가 없으면 드라이클리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2번. 물 세탁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실크, 견직물은 드라이클리닝이 적합합니다. 문제 38번. 합성 섬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전기 발생이 쉽고 흡습성이 적어서 내의로 적합하지 않다. 이 나일론은 자외선에 강해서 햇빛에 오래 두어도 변색이 없다. 3번 강하고 가벼우며 열가소성이 없다. 4. 약품, 해충, 곰팡이의 저항성이 적은 편이다. 답은 1번입니다. 정전기 발생이 쉽고 흡습성이 적어서 내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9번. 능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옥양목, 2번 갭오딘, 3번 진, 4번 써지. 답은 옥양목입니다. 능직물은 일명 삼운직이라고도 하며 써지나 갭오딘, 진, 데님, 수라 등 직물 표면에 사선이 보이는 그런 직물을 말합니다. 문제 40번. 가죽의 처리 공정으로 옳은 것은? 답은 물의 침지, 제육, 탈모, 석회 침지, 분할, 때빼기, 해분 빼기, 산에 담그기, 유성. 이러한 순서로 가죽을 처리합니다. 즉, 답은 2번입니다. 가죽 처리 공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